청성군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한국미술협회 청성군 지부가 작가팀으로 선정돼 전문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각종 의견을 반영해 약 8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총 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에는 약 3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청송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 중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사과 모형의 벤치 조형물 4개를 제작하여 지역 특색과 어우러진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남관생활문화센터에는 남관 화백의 작품을 형상화한 인형과 타일 벽화, 고목나무를 재활용한 조형물, 참여 보조 작가들의 개인 작품 등을 센터 외부에 조성해 작은 야외 갤러리 같은 다채로운 볼거리도 만들었습니다.